저희가 악기를 배울 때 당연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 교재는 제일 소리 내기 쉬운 솔부터 솔라시 배우고, 그 다음에 솔 밑에 미, 파 배우고, C플랫 배우고, 불기 쉬운 음지부터 차례차례로 배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중간중간에 내가 배운 음역 안에서 불수 있는 곡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영스플룻의 오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떤 교재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할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플루트 교재가 참 여러 종류가 많죠. 예,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로 알려드리는 게 아무래도 연습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플루트 교재의 성경책과 같은 플루트 교실 교재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. 우선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요 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. 플루트 교실 1권, 그리고 플루트 교실 2권까지 총 2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교재의 좋은 점은 처음에 저희가 악기를 배울 때 당연히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 교재는 제일 소리 내기 쉬운 솔부터 솔라시 배우고, 그 다음에 솔 밑에 미, 파 배우고, C플랫 배우고, 불기 쉬운 음지부터 차례차례로 배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중간중간에 내가 배운 음역 안에서 불수 있는 곡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, 일단 첫 번째, 악보는 읽으실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악보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읽으실 수 있고, 높은 음자리표 구분하실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. 제가 쭉 불어드릴 거예요. 쭉 불어드리고, 보통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틀리신다, 조금 어려워하신다 하는 부분은 한번더 짚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. 그래서 차례차례대로 요 교재를 읽어 나갈 거고요. 이 교재는 1권, 2권 합해서 샵 3개까지 뗄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악보를 컴퓨터에서 쭉 뽑아가지고 영화 음악이라든지 OST 같은 거를 첨가곡 같은 거 플랫샵 3개까지는 무난하게 불수 있는 수준으로 마칠 수 있는 교재가 요 교재 1, 2권까지예요. 그런데 저희가 악보가 플랫샵 3개만 붙어있는 악보만 있는 게 아니죠. 플랫샵 4개, 5개, 6개, 7개도 있어요. 스케일을 보시면은 샵이 6, 7개까지 다 붙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교재를 끝내신다고 해도 더 연습을 하실 계획이시면은 이렇게 모이즈 타파넬 소노리테라는 피아노로 치면 한온과 같은 교재예요. 그래서 요 교재를 같이 읽어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가리볼디 에튜드라고 해서 제일 먼저 보통 가리볼디 에튜드를 많이 연주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같이 병행하시기엔 너무 어렵고, 1, 2권 다 끝내신 다음에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연습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일단 초보분이라고 생각을 하고, 저는 하나하나 최대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. 요 교재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. 저희가 연주할 때 교재랑 악기만 필요할까요? 교재랑 악기만 필요할까요? 아니에요. 교재랑 악기랑 말고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강의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